지금 그 도덕이니 양심이 다 저버리고 뭐 하자는 게 꼭 합격하자. 어, 그게 그 모토니까. 아니, 왜냐면 누가 컨닝하고 이런 것도 몰라. 어, 그래서 내가 그 어떤 그 후배님 하나가 어, 그 하여튼 그 인생이 참 그 훌륭하더라고. 왜 뭐가 훌륭하냐면 여튼 간에 어, 이제 나이가 50대 초반인데 어, 자기는 이제 노후대책이 끝났다고. 어, 그래서 왜냐면 그 노후대책이 어떻게 끝났냐면 이 건설업, 그렇게 건설업, 그러니까 현장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 저 정보를 많이 입상해갖고 그 파주 쪽에 땅값 오르기 전에 미리 사놔갖고 어, 땅값 올라갖고 이렇게 노후대책 끝났는데 왜 걔가 대학을 다닐 때도 공부를 안 했는데도 그 훌륭한 친구하고 같이 술 먹다가 그 친구가 뭐 같이 우정을 쌓고 걔가 이제 그 무슨 저 자격증 따러 갔는데 기사 자격증 대학생이니까 1급 기사 자격증 그 친구가 이렇게 그 컨닝을 이렇게 종이를 줘갖고 어, 그거 갖고 100개 갖고 있고 자격증 다 갖고 어 그래갖고 이제 그 저기 하고 학교 다닐 때도 걔는 공부 안 하고 걔하고 술만 같이 먹고 그 왜냐면 또 애가 키가 180 한 5 된다 등치가 이러니까 무슨 남이 딱 보면 조금 조폭 같았고 내가 걔하고 데리고 다니면 걔가 나한테 이렇게 와갖고 아 제가 이제 고등학교 선배니까 그 걔가 나한테 다 공손하게 형님 그 다른 사람이 그 수덕수덕해 저 아저씨 조폭 아닌가 근데 그 학교 다닐 때 보면 고등학교 다닐 때 걔가 일진에 있는데 그 정신 차리고 이렇게 어 그리고 대학 돌아서 뭐 그랬다는 거 보니까 그 세상을 꼭 이렇게 무슨 이 정도의 길 걷듯이 이렇게 이 나같이 살아도 이렇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고 하여튼 그렇게 이렇게 요번 시험에 컨닝을 하든지 말든지 무조건 꼭 뭐 하자고 합격을 꼭 하는 게 그게 목표니까 그 하여튼 그렇게 생각하시고 근데 이런 건 안 돼 이런 거 뭐 괜히 누구 데릴 것 같고 앞에서 사인한다고 뭐해 1번에 이런 건 안 돼 이런 건 뭐 만약에 20번 한다고 뭐 하여튼 그래서 꼭 그 자기가 뭐 성적이 좀 좋으면 시험 볼 때 이 대각선에 앉으니까 만약에 근데 생각해봐 내가 문제를 푸는데 이 문제가 몰라 모르면 생각해 내가 이 머리를 이렇게 들을 때 이렇게 들을 것 같아요 이렇게 들을 것 같아요 이쪽으로 들지 그 우연히 만약에 옆에 사람이 공부 좀 잘하는 사람인데 그 문제를 풀 때 그 시험지에다가 막 그 까만 마킹으로 막 이 답안을 이렇게 치고 치면 눈에 띌 때가 있지 왜 박스 같은 거 그려지면 아 나하고 같은 쪽을 보는구나 이렇게 저기 하니까 그래서 남들을 위해서도 꼭 그런 얘기 해주고 어 그다음에 만약에 문제가 조금 어려운 문제라고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손 들고 감독관 그 몇 번 문제에 3번이 잘 안 보이는 거 아닌가? 라고 끝내 그 같은 학원의 사람들은 아 저 사람이 무슨 사인을 보내주는구나 알아서 하시겠다 꼭 붙어있는데 자 여러분 지목을 보겠습니다 지목을 보면 일단 지목은 우리가 자 취업 문제 매년 나와요 이거 지목 공부 안 한다는 것은 한 문제 틀린다는 얘기니까 이 지목을 꼭 공부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 책에 몇 페이지에 자 일단 기본적으로 앞에 그 지금 자 20이 아니라 거기 20 어? 종류 어 18페이지 19페이지 어 18페이지구나 그 14페이지에 그 지목 2번 지목 2 나오죠 그래서 지목이 나오는데 일단 지목은 뭐예요 주된 용도니까 용도 지목이라 아까 배웠고 예, 지목의 결정 기준 보시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중요해요 두 가지가 뭐가 중요해 이거 주된 용도 추정이라는 거 용어 있죠 줄이나 치세요 자 뭐라고 하나의 땅이 뭐예요 하나의 땅이 여러 용도를 사용할 때는 예, 주된 용도 추정이다 그래서 뭐예요 자 도로가 있는데 이 도로에 뭐예요 예, 도로로만 쓰는 게 아니라 이 도로에 뭐가 깔려 있다는 게 예, 철도 궤도가 깔려 있다라고 하게 되면 자 모두 있고 이거 도로도 사용하고 궤도도 있다 하게 되면 이 중에서 뭐예요 소관청이 세금을 많이 받는 걸로 주된 용도로 뭐예요 주된 용도로 쓰겠다 그런 개념이죠 그다음에 영속성의 원칙이라 그랬죠 두 가지는 좀 이해해 주시고 뭐 지목의 표기 별표합니다 지목의 표기는 일단 우리는 뭐예요 토지 대장에는 정식 명칭으로 쓰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그 지적도 임야도에는 부호로 쓰는데 원칙이 첫 번째 음절이라 그랬죠 두 번째 음절을 쓰는 게 뭐예요 두 장은 얼마 차라고 두 장은 뭐예요 천원 차다 두 장은 천원 차다 그렇게 봐두자 두 장은 천원 차 그래서 일단 두 장 장은 뭐예요 장은 공장 용지는 공으로 쓰지 않고 뭐로 쓰고 자 장으로 쓰고 천원 차 할 때 천원 뭐예요 하천은 뭐예요? 하천은 학교 용지하고 학자하고 발음이 비슷하기 때문에 자 뭐예요? 천으로 하고 자 그 다음에 원은 유지하고 유원지 얘기죠? 유지하고 유지는 유로 쓰고 유원지는 원으로 쓰고
자, 그 다음에 주유소하고 뭐예요? 주차장 할 때, 주차장은 뭐로 하라는 게 이거? 차로 하라는 점. 근데 우리가 시험 문제 나올 때 이제 뭐예요? 가끔 가다, 다음 중 뭐예요? 다음 중. 자, 지목의 표기 방법으로서,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지목의 표기 방법으로서 뭐예요? 옳지 않은 거 물어보게 되면, 뭐 산업용지 있죠? 항만용지. 그런 거 나오면 이건 뭐가 아니에요, 그건. 그건 지목의 표기 방법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뭐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체육장이라고 하는 게 체육장. 그 여러분 체육장은, 이 체육장은 뭐예요? 이 28가지 지목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이게 체육장이 28가지 들어갈 것 같아, 안 들어갈 것 같아? 안 들어가. 그럼 체육장은 어디에 포함시킬 것 같아요? 이게 체육용지 같아요? 아니면 학교용지 같아요? 학교용지야, 학교용지. 그 운동장이지. 그 운동장이, 체육장이야, 운동장이. 그래서 일단 한번 이렇게, 자, 뭐라고? 전. 자, 이런 식으로 전답, 전, 답, 전답, 과목임, 전답, 과목임, 광염대, 이렇게 광염대, 공부 잘하는 뭐예요? 장학도, 머리 가는 철천재, 구유수를 강사로 뭐하니? 공채하니? 이렇게 공채하니? 응? 공채하니? 원정교는, 원정교가, 자, 이렇게 뭐예요? 원정교는 뭐예요? 원정교가 뭐예요? 사적으로, 기분이 뭐예요? 기분이, 사적으로 기분이 묘하게 뭐해서, 묘하게 잡쳐서, 뭐 먹자고, 양주 먹자고 주창했다, 이렇게. 양주 먹자고 뭐 했다고, 주창했다, 이런 식으로, 한번, 야, 외울 거 없어요. 외울 거 없고, 잠깐만 듣다 보면, 설마, 항만용지 뭐예요? 산업용지 이런 건 알 테니까, 그렇게 보자. 그러면, 일단 뭐예요? 자, 전답 과가 뭐예요? 과가 과소니까, 자, 일단 이렇게 생각하자. 제가 전담에서 가르치는, 전담에서 가르치는 과목이 있다. 공시법을 가르친다. 무슨 대학교? 광염대학의 공부자란 뭐라고 이거? 장학도. 뭐에 관한 천재라고? 철에 관한 천재의 구유설한 사람을 이 광염대 뭐예요? 광염대 강사로 뭐하니? 공채하니? 원종교가 뭐예요? A를 밀었는데 구유수가 공채가 되니까 사적으로 기분이 묘하게 뭐해서 잡쳐서 뭐 먹자고, 술 먹자고 뭐 했다는 게 주창입니다. 그렇게 연상을 해서 일단 과가 뭐라고? 과과, 과손이라 그랬죠? 과는 뭐고? 과손이고. 자, 이런 식으로 뭐예요? 과는 과손이고. 과손이고, 뭐고 뭐라고? 목장용지고. 자, 그 다음에 임야고, 그 다음에 뭐예요? 광천지고. 그 다음에 염전이고. 그죠? 그 다음에 이 대가, 이 공익장이 뭐라고? 공장용지고. 그 다음에 학교용지. 자, 그 다음에 도로. 그 다음에 철도용지죠? 철도용지. 그 다음에 하천이고. 제방이고, 국어고 뭐예요? 유지고, 수도용지죠? 수도용지. 네, 공원이고, 채용용지고, 자, 그 다음에 이게 유원지고, 종교용지고, 그 다음에 사적지고, 자, 그 다음에 묘지고, 그 다음에 이게 잡종지죠? 잡종지. 그 다음에 양어장, 그 다음에 뭐예요? 자, 보세요. 이 주유소라고 얘기해요. 주유소 용지라고 얘기해요. 그럼 주유소에 가면 그 주유소에는 건물이 있어요, 없어요? 아, 그래, 건물이 있으면 용지래니까. 큰 주유소 가면 거기 맥도날드도 있고, 뭐예요? 커피숍도 있고, 그죠? 커피숍. 커피숍도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뭐가 있으면, 건물 있으면 뭐예요? 용지가 붙는다. 아, 생각해보세요. 여기 지금 뭐 종교용지 뭐가 있어요? 아, 절이라든가 그 교회 건물 있잖아. 무슨 말이 하죠? 하여튼 용지 들어가면, 아니, 여러분 수도, 체육용지도 뭐예요? 그 체육관 있잖아, 체육관. 수도, 체육. 그 다음에, 아니, 그 축구장 있고, 그 축구장 그 건물, 그 실내 체육관도 있고, 그래서. 여기 수도용지도 뭐예요? 물을 정수하려면 그 물 정수하는 건물 있잖아요. 큰 건물. 응? 그리고 항상 용지 따 들어가면 뭐가 있다고? 건물 있다고 생각하면 돼, 건물이. 자, 그러니까 이 주유소는 항상 뒤에 뭐가 붙어요? 용지가 붙어. 그러면 주차장은 뭐예요? 주차장은 용지라고 붙어 안 붙어요, 주차장. 아무도 주차장은 저기 없어. 그냥 컨테이너 박스 갖다 놓지, 조그만 거. 그러니까 항상 기본적으로, 하여튼, 항상 머릿속에 용지가 붙는가 안 붙는가를 생각하면 뭘 생각하라고? 건물이 있나 없나, 그거 생각하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창고용지, 창고용지. 그럼 이제 주차장은 두 번째 음질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자, 첫 번째 음질. 도면에는 첫 번째 음질이 원칙인데, 두 번째 음질을 펴는 건 뭐예요? 공장용지는 뭐 때문에? 공원 때문에. 장. 하천은 뭐예요? 하. 사투리 때문에. 천. 자, 그 다음에 유지는 유구. 유원지는 뭐라고? 원. 자, 그 다음에 주유소하고 주차장은 뭐라고? 차.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어디에 뒤에 몇 페이지 보시면 그 130몇 페이지에
130 아까 자 139페이지에 자 지목 나오죠? 139페이지에 자 139페이지에 우리가 네 개로 분류해봤어요. 네 개로. 하나는 뭐라고? 특징. 또 하나는 뭐예요? 큰 거 안에 작은 거. 또 하나는 뭐예요? 단소장 다만이죠? 그럼 일단 그 A 안에 B는 A나 B 안에 오더라도 뭐만 큰 거 안에 작은 거니까 거기 모아놨는데 뭐라 써있어요? 자동차, 선박, 기차 등 제작 또는 정비공장 안에 설치된 구유, 자, 구유소는 뭐예요? 제외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주유소 얘기 나오면 이 주유소는 원유조상소, 액화석유 가스 있죠? 액화석유.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서, 자, 어디, 이게 이 사우디 같은 데 있죠? 이 사우디나 이런 데서 기름을 뭐예요? 기름을 가져와서 우리나라 뭐예요? 해안가에 뭐예요? 원유조장소가 있죠? 원유조장소에서 어디로 가냐면 저유소로 가요, 저유소. 이 저유소가 어딘지 모르면 여러분 혹시 뉴스 보게 되면 옛날에 그 일산 고양시에 파키스탄에 어떤 사람이 그 풍선을 날렸는데 그 풍선이 터져가면서 뭐 불났다 그랬잖아요. 그게 기름을 저장하는 저유소예요. 이 저유소에서 이제 각 어디로 가는 거예요? 각 그쪽에 각 이 주유소로 가요. 주유소로. 어? 이게 바로 진짜 주유소예요. 근데 이제 뭐예요? 근데 어디 자동차, 선박, 기차 등 제작 또는 정비공장 안에 설치된 급유소에서는 어디 안에 있으니까 공장 안에 있으니까 공장용이다는 이게 주유소가 아니고 그러니까 무슨 단어가 눈에 띄면 A 안에 B 그래서 안에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뭘 물어본다? 큰 거를 물어본다 이렇게 생각하자 큰 거를 그다음에 어디 안에 있어요? 고속도로 안에 휴게소는 뭐예요? 어디 안에 있으니까 도로 안에 있으니까 그 휴게소가 대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도로지 그 다음에 아파트 공장 등 단일용도 일정한 단지 안에 있죠? 단지 안에 어디 안에 있다고? 단지 안에 있다 단지 안에 그럼 아파트 단지 안에 있으면 대구 통로가 도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공장 안에 있으면 뭐라고 이거? 공장용지지 도로가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다만 학교용지, 공원, 종교용지 등 다른 지목으로 된 토지 안에 있는 그 유족고적 저 사적지 있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법주사 절 안에 있는 건 뭐예요? 절 안에 있으니까 종교용지지 사적지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항상 머릿속에 무슨 단어가 보이면 안에 내 큰 거 안에 작은 거 하면 큰 거를 물어본다. 그렇게 머릿속에 안 해오더라도 그걸 잘 보라니까. 그래서 여기 공군 비행장 내 안에 뭐예요? 골프 연습장이 있으면 이 공군 비행장 자체가 잡종지니까 잡종지로 보라 그 얘기 지금. 이제 이건 해결됐죠? 무슨 단어가 눈에 띄면 안에라는 단어가 나오면 내라는 단어가 나오면 큰 걸 물어본다. 그다음에 그 아래 이제 다만 단소조항 나오죠? 자 보세요. 단소조항 나오는데 온수 약수 석유로 나오죠? 자 보세요. 여기 광천지에 이 광천지에 보게 되면 일단 우리가 기름이 쏟아져 나오는 용출구가 있어요. 용출구 있죠? 그러면 기름이 이렇게 뭐예요? 땅에서 기름이 이렇게 쏟아져 막 기름이 퍼 나오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게 광천지가 왜 광천지면 이 기분이 좋아서 광대뼈가 하늘로 올라간다 그래서 그게 광천지가 기분이 좋아서. 근데 이 용출구는 광천인데 그 석유가 나온 걸 석유를 뭐예요? 이 석유를 어떤 데로 보내는 거예요? 송유관이라고, 송수관이라고 뒤에 뭐가 붙었어요, 지금? 관자가 붙어있죠? 이 관자가 붙으면 뭐가 아니라는 게 광천지가 아니라 이건 잡종지를 보겠다는 게 잡종지. 그럼 뭐하고 구별되냐면 우리가 뭐예요? 수도용지 나오는데 물을 정수해서 뭐예요? 송수한다. 이렇게 송수라고 써있으면 이건 수도용지야. 근데 뭐라고 써있으면 송수관이라는 말이 뒤에 나오면 이건 뭐라는 얘기예요 이건 잡종지다 아니게 단소조항 잡종지 그 다음에 자 거기 다만 뭐예요 천일제염 방식 자 염전에서 뭐예요 하늘에 있는 태양을 이용해서 소금을 만드는 건 염전이야 근데 단소조항이 뭐라고 써놨어요 이거 그 이하지 아니하고 동력이란 단어가 나오죠 이렇게 동력이란 단어가 나오면 바닷물을 끌어들여서 소금 만드는 건 공장용이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단소조항 다음은 학교구역부터 완전히 분리됐죠 이 학교 얘기 나올 때 학교구역부터 완전히 분리된 기숙사라고 하는 거나 사택이라 하는 거나 뭐 실수지 있죠 학교용지로 보지 않겠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만약에 기숙사하고 사택은 될 것이고 그 실수지는 그 학교가 뭐예요 임업에 관련된 학교는 뭐예요 임업이고 농업에 관련된 학교는 뭐예요? 농지구 이렇게 취급하겠죠? 그 다음에, 다만 주차장법에 의한 노상 주차장 나오죠? 자, 뭐가 나오면, 이 주차장이란 단어가 등장했을 때, 자, 우리가 뭐예요? 단서조항에, 노상 주차장은 노자니까 뭐예요? 길로자니까 도로고, 부설 주차장이란 단어가 나오면, 이렇게 뭐가 나오면,
부설주차장이란 단어가 나오면, 이렇게 부설주차장 나오면 앞에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그 앞에 만약에 채용용지에 부설됐으면 뭐예요? 채용용지고, 유원지에 부설됐으면 유원지고, 종교용지에 부설됐으면 종교용지죠? 자, 그런데 이렇게 뭐예요? 주된 용도가 나오면 이 주된 용도에 뭐예요? 주된 용도, 주된 용도에 뭐하면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 정하면 되는데, 만약에 시설물, 시설물 뭐예요? 부지 인근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건 진짜 주차장이다. 그런 얘기가 지금. 그래서 여기, 자, 부설 주차장, 그 다음에 자동차 판매 목적으로 설치된 물류장과 야외 주차장은 뭐예요? 잡종지입니다. 자, 그건 제외된다. 그 얘기. 그 다음에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묘지공원은 당연히 묘지고, 자연공원법에 의한 뭐예요? 국립공원, 도립공원 있죠? 그건 이미 아니에요. 진짜 국토법에 의한 공원이 진짜 공원이에요. 국토법에 의한 공원이 진짜 공원이다. 자, 그러면 이렇게 A안에 B 다만 벗은 맨 위에 뭐인지 특징 그래서 전답 나오죠? 그 전하고 답은 뭐예요? 전하고 답을 비교하는 게 뭐냐면 저는 물을 직접 이용하지 않고 답을 직접 이용해요. 경작 방식의 차이가 있다. 경작 방식. 그래서 먼저 그것부터 파하고 전에서 특히 이제 뭐예요? 죽수는 뭐예요? 죽수는 이 죽수는 전인데 중림지는 뭐예요? 중림지 있죠? 산림과 원야를 이루는 등 수림지, 중림지, 대나무 많은 거 이게 뭐라 임야입니다. 임야. 중림지는 임야고 죽수는 뭐예요? 전이고. 답을 비교할 때 답은 전하고 비교할 때는 자 물을 직접 이용하느냐 그 다음에 뭐하고 비교할 때는 이 유지 있죠? 유지하고 비교할 때는 이 답은 뭐예요? 물 배수가 뭐예요? 배수가 뭐하냐는 게 용이하다 하게 되면 답 용이하지 아니하면 뭐라고? 그건 유지 자 연안골을 뭐예요? 재배를 하게 되면 뭐예요? 이건 답 자 연안골이 자생하게 되면 뭐예요? 유지 그렇게 특징을 비교해보자 그 다음에 자 거기 과소는 뭐예요? 과소는 자 일단 과소는 예, 유실수를 재배를 해야 돼, 집단적으로. 이 재배를 해야지만이 이게 과소네요. 만약에 사과나무가 산에서 뭐예요? 사과나무가 자기 스스로 자라면 이건 과소원이 아니에요. 그럼 과소원의 주거부지는 당연히 뭐예요? 이건 당연히 됩니다. 목장도 마찬가지고, 목장용지의 주거부지도 됩니다. 다만 우리가 목장용지 중에 자, 구제역과 발생한 게 뭐예요? 소말돼지가 있고, 왜? 발톱 두 개 있는 거. 그 다음에 조류인플루엔자와 관련된 짐승이 뭐예요? 소말, 타조, 닭 있죠? 아, 그 오리, 타조, 닭 있죠? 그래. 그래서 우리가 그런 가축 정도만 봐주지 않죠. 그 다음에 여기 임야, 수림지, 중림지, 아까 이제 뭐랬어요, 이거. 황모자 쓰고 사냥한다 그랬으니까. 적어도 뭐는 외워야 돼요, 이거. 황모자 쓰고 사냥한다 했죠? 수림지, 중림지, 뭐예요? 암석지, 돌 많은데. 황모지 모래땅이 잡종지가 아니란 얘기예요. 임야지. 그 다음에 우리가 영구적인 건축물 있죠? 이 대를 볼 때. 영구적인 건축물이 있으면 이 영구적인 건축물이 잡으세요. 이 구별해 주셔야 돼요. 왜냐면 자 건축물은 철도용지의 역사도 건축물이고 공장도 건축물이고 학교 건물도 건축물이야. 이 건물에 쓰는 용도가 쓰는 용도가 뭐예요? 사람이 사는 주거, 사무실, 점포, 미술관, 박물관, 극장 이런 문화시설 거주하거나 문화시설은 이게 돼요. 그러니까 만약 우리가 이 땅의 용도가 바뀐 것만 해도 지목이 바뀌는 게 아니라 여기 뭐라고 여기가 만약에 뭐예요? 여기가 학교였다가 이 학교를 뭐예요? 학교를 폐교가 돼서 취득한 다음에 여기다 박물관을 만약에 만들었다 하게 되면 이 건물의 용도가 뭐로 바뀌면 박물관으로 바뀌면 이 땅의 지목은 뭐로 바뀐다는 게 이거 대로 바뀐다 그런 얘기 지금 이 건물이 뭐로 쓰냐에 따라서 뭐예요? 이게 대가 될 수도 있고 이게 공장, 학교, 철도가 될 수 있다 그런 개념이 지금 이해하셨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항상 이 건물은 대가 되려면 이 건물을 뭐로 써야 된다는 게 주거, 사무실, 뭐예요? 점포, 미술관, 문화시설하고 뭐예요? 자, 이렇게 이런 상가 건물 있죠? 사무실, 점포 있죠? 그런 게 이제 뭐예요? 그런 게 대단한 게. 그 다음에, 자, 거기 공장용지는 뭐예요? 제조거라는 공장시설 부지 그 안에 있는 의료시설 있죠? 그게 이제 공장용지고. 하천은 자연적인 유수가 있거나 있을 거로 예상한 토지고. 국어 있죠? 이 국어가 나오면 꼭 두 가지 단어를 외웁니다. 뭐라고? 소규모, 소규모 수로, 그 다음에 인공적인 수로 있죠? 자, 인공적 수로. 이게 두 가지를 꼭 외워야 돼, 두 가지. 그래서, 졸릴 때마다 뭐예요? 이렇게, 소규규해거 국어. 소규규 국어. 그 다음에, 인공공공공 국어. 인공공공공 국어. 이렇게. 이 단어가 딱 보이면 이건 뭐로 생각하면 돼요? 국어라고 생각하면 된다.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가 거기 채용용지 승마장이고, 유원지는 뭐예요? 경마장이고, 유지는 두 가지 개념을 봐요. 물이 뭐예요? 상시적으로 개회 있으면 그게 바로 뭐라고? 그게 뭐예요? 유지예요. 댐 저수지. 그 다음에 물배수가 용이하지 않는 것은 뭐하고 비교를 하는 거 이거?
밥하고 비교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양어장은 작년에 낳았지만 육상이, 해상이 절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창고용지는 물건을 보관하고 저장한다는 말이 꼭 나와야 되고, 수도용지는 뭐예요? 꼭 송수라는 단어 동그라미 치고 송수. 제방은 뭐예요? 방수제, 방파제 이런 게 제방이고, 묘지는 뭐예요? 봉안시설과 묘지공원 있죠? 그 다음에 묘지를 관리하는 건축물 부지 있죠? 우리가 세 가지 뭐하고 뭐하고, 자, 이 과수원 내 주거부지 대, 그 다음에 뭐예요? 목장용지 주거부지 대, 그 다음에 어디 내, 자, 이런 식으로 뭐예요? 이런 식으로 묘지는 뭐예요? 묘지는 세 가지, 하나는 뭐라고? 봉안시설, 또 하나는 뭐예요? 묘지공원, 또 하나는 뭐예요? 묘지를 관리하는 건축물 부지 있죠? 이 건축물 부지는, 이거는 묘지지만 이 건축물 부지는 뭐예요? 이거는 대로 봐야 된다, 이렇게 그렇게 구별합니다. 그 다음에 종교용지는 아실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나머지는 다 잡종지인데, 잡종지는 할 수 없이 외우셔야 돼요. 뭐라고? 변수송차 운전하는 이 땡콩이 나오죠? 그래서 변수송차 운전하는 이 땡콩이, 그래서 여러분 어디 이제 앞으로 다시 와서 몇 페이지에, 자, 거기 맨 아래 있죠? 아니, 볼 것도 없다. 139페이지 맨 아래. 변수용차, 변전소, 수신조, 송지소, 자동차 운전하고. 이 땡콩, 이동 땡크 시설. 콩나물 있죠? 그래도 콩나물 보면 다 뭐라 생각하면 돼요? 잡종지라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도축장, 우물처리장, 공동우물, 야시, 야시는 뭐예요? 야외시장. 갈대, 갈대밭, 야영장, 공군비행장, 물리장 나오죠? 자동차 판매 목적으로 설치된 물리장, 야외시장, 이게 다 잡종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도 뭐예요? 이런 식으로도 한번, 여러분이 한번 쭉 읽어서 다시 한번 보시고,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보고 이렇게 뭐예요? 이게 한번 보고, 이렇게 나눠서도 한번 보고, 특징어가 내가 알고 있나 확인해서 봐주셔야 돼요. 어? 자,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시 문제 보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시면, 몇 페이지에, 150페이지에 17번 문제는 지목에 관해서 뭐한 것은 틀린 거 그랬어요. 그럼 27번 1번에 보시면, 1번은 뭐예요? 지목의 설정 반경은, 지목은 뭐예요? 법의 28가지 정해놨죠? 법정주의. 법이 정한 주의다. 그 일필일목이고, 주된 용도 추정이죠? 주된 용도, 주용도 추정의 원칙. 등록선언이라고 하는 것은 학설적인 얘기인데, 자, 학설적인 얘기인데, 등록선언은 등록을 먼저 뭐로 했느냐, 아니죠. 청계천을 하천으로 먼저 등록을 했다가, 자, 뭐예요? 도로, 복개도로 만들었다가 다시 뽑겠죠? 그래서 뭐로 선언치이다. 자, 그래서 일시차,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예요? 이 주지목 추정하고 등록선언 원칙은, 예, 다른 말로 뭐라고? 주된 용도 추정이라고 얘기한다. 그 다음에 절대 지목은 영속성이 있어야지 일시적이나 뭐예요? 임시적은 안 된다. 그 옛날에 지목은 18개였는데 지금 몇 개지로 바뀌었다? 28가지로 바꿨고, 동그라미 3번에 우리나라는 뭐예요? 용도지목이라 그랬죠? 자, 근데 4번은 뭐예요? 4번에 거기 우연물 이땡콩이죠? 이땡콩이 나오지, 이땡콩이. 이동 땡크 하게 되면 그게 송류가 아니에요. 송류가는 지목이 뭐예요? 잡종지라 했죠? 이동 땡크, 이 땡콩이, 이 땡콩이. 콩나물 하면 잡종지고, 이동 땡크 시설, 이동 땡크 송류가 잡종지다. 그 다음, 종교단체의 법인 설립 허가와 관계없이, 자, 여기 집회장이나 수도장으로 건축해서 사용한 승인이 된 것은 당연히 뭐예요? 다 종교용지에 해당한다. 자, 19번을 별표합니다. 19번을 꼭 별표해 두시고, 뭐라고 됐어요? 자, 거기 물을 정수했죠? 물을 정수해서 쭉 보니까 거기 그 정수 옆에 송수라는 말 동그라미 치고, 하여튼 물을 정수해서 송수한다는 건 그 먹는 물 얘기하는 거야 지금. 수도용지다 이게. 그렇게 머릿속에 외워야 돼요. 자, 다시 뭐라고 나오면, 송수라고 하는 단어가, 내가 물장 읽다가 송수라는 단어가 보이면 수도용지, 뒤에 뭐가 붙어있으면, 관자가 붙어있으면 뭐라고? 잡종지. 그렇게 구별할 수밖에 없어. 1번이 맞다. 2번을 왜 틀렸냐 하게 되면, 물건을 보관하거나 저장한다 하게 되면 창고용지가 맞아요. 이게 창고용지다. 절대 대가 아니에요. 뭐라고? 창고용지다. 창고용지. 그 다음에 151페이지 보시면 3번. 자,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뭐예요?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 저수지, 소류지 등 토지와, 이건 뭐예요? 유지 맞습니다. 네. 유지는 개념을 두 가지로 봐야 되니까. 저장하거나, 그 다음에 뭐예요? 물배수가 용이하지 않죠? 그렇지만 그 말이 없으면 뭐예요? 자생해야 돼. 재배하면 뭐예요? 그건 답입니다. 뭐라고? 자, 물배수가 용이하지 아니한 곳에서, 자, 자생한다, 자생이란 단어가 나오면 뭐예요? 당연히, 자, 자생하면 유지다. 근데 이건 재배한다고 나왔으니까, 이건 대단죠. 그 다음에 그 4번 보시면, 4번은 뭐예요? 거기,
그 밑에 있던 중림지라는 단어가 보이죠? 중림지는 님자가 수풀림자니까 중림지는 임야예요. 죽순이 뭐예요? 죽순이 전이고. 그래서 거기 원예작물 중에 과수류를 포함, 그러니까 시험 문제 낸 사람이 그래도 양심이 있었던지 거기 과수류를 포함한다고 내놓고 보니까 불안한 거야. 너무 어렵게 내지 않았나. 그래서 거기다가 죽순을 중림지로 바꿔놓은 거야. 절대 뭐라고 과수원이 있으니까 과수류는 포함하지 않겠지. 거기 포함이 아니라 뭐라고 제외하는 거 제외. 제외. 자, 그 다음에 거기 5번에 뭐예요? 5번에, 자, 일단 5번의 핵심 단어가 뭐예요? 5번, 인공적인 수로, 그래. 인공적, 그게 핵심 단어예요. 무슨 단어가 보이면, 인공적인 수로 보이면 뭐예요? 인공공공하다가 공짜 하다가 지치면 구짜가 돼. 그래서 그 해보고 얘기해. 해보고 한번 해봐. 인공공공공 국어란 얘기야, 그게 국어. 소, 규, 국어고. 하여튼 인공적인 소규면 아무 조건 국어예요. 자, 20번 별표입니다. 20번 별표, 이건 옳은 거리죠? 옳은 거리인데 일단 거기 1번에 보시면 거기 초지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면 초지는 당연히 뭐 해당이 돼요? 그 목장용지예요. 근데 초지는 목장용지가 많은데 주거용 건축물 문제는 됩니다. 뭐가 나오면 주거용 건축물 문제는 대단이죠. 자, 그래서 틀린 것이거든요. 2번은 뭐예요? 2번은 절대 우리 지목에 당연히 산업용지는 없어요. 왜? 공장부지 공사가 종료됐으면 뭐예요? 공사가 종료됐으면 공장부지가 되는, 공장용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도 공사가 종료됐으면 공장 건물을 안 짓더라도 그냥 지목이 뭐로 바뀐다? 공장 용지로 바뀐다. 산업용지가 공장 용지고. 그 다음에 3번이 맞는 것 같죠? 왜 공장 안에 있는 그 의료시설은 뭐예요? 뭐로 본다? 공장 용지로 한다. 맞고. 4번은 왜 틀렸어요? 농지라는 지목은 없어요. 그 자 재배하는 답이지. 연한 거를 재배하면 답이지. 농지라는 건 없어요. 그 다음에 어디 안에 있어요? 학교용지, 공원 등 다른 지목된 토지에 있는 유적 사정물은 뭐예요? 어디 안에 있으니까? 학교용지 안에 있으면 학교용지고, 공원 안에 있으면 뭐라고? 공원용지 단지. 공원용지 아니라 공원이다, 공원. 자, 넘기세요. 자, 그러면 거기 152페이지 21번 문제면 바르지 뭐라고? 바르지 못한 거, 그랬죠? 바르지 못한 거. 바르지 못한 거 그랬는데 뭐가 나왔어요? 자연공업보행원 임야 맞죠? 그 다음에 그 배수가 안 된다면 뭐예요? 유지고. 자, 그 다음에 택지조성 공사가 완료됐으면 뭐예요? 대구. 봉안시설은 뭐예요? 묘지입니다. 잡정지가 아니라 묘지고. 자, 동력을 이용했다 그러면 당연히 공장용지고. 자, 그 다음에 23번 문제는, 자, 조수, 자연유수, 모래바람을 막기 위한 건 제방이고. 고속도로 안에 휴게소 2번 있죠? 어디 안에 있어요? 도로 안에 있죠? 당연히 뭐예요? 도로고 고속도로 안에 있으니까. 3번은 뭐예요? 토치장 또는 채석장으로 원상회복을 요한다. 원상회복을 요하니까 자 영속성이 없다. 일시적이니까 잡종지를 할 수는 없다. 맞죠? 그 다음에 4번은 뭐예요? 농어촌 내 휴영지 내 야영장 동그라미 야영장. 야영장은 뭐냐 하게 되면 자 우리가 잡종지를 왜 의라는 게 그거예요. 특색이 없어. 그러니까 변수동차 운전하는 땡콩이는 도축장 우물을 채석장 우물에 버리고 야시왕 갈대니와 야영 자 야영 비행장 그 야영장이 그게 잡종지 야영장 그 외울 수밖에 없어요. 야영장 잡종지라는 거죠. 그죠? 하여튼 그래서 하여튼 10월달까지 시험 보되 여기 세종시도 인간이 사람들이 사는 쪽이니까 여기다 아마 이 똥차가 다닐 거야. 그 변수동차 다녀 꼭 다닐 때 한 번씩 꼭 쳐다보고 그냥 지내지 말고 꼭 한두 번씩 외우면 머릿속에 들어올 거예요. 야영 비행장 잡종지다. 그 다음에 완전히 학교에서 분리됐죠? 분리됐으니까 학교 용지로 보지 않겠다. 자, 24번은 별표입니다. 옳은 곳에 놨죠? 옳은 곳에 놨는데, 거기 보시면, 자, 1번은 뭐예요? 1번은 국토법에 의한 뭐예요? 국토법에 의한 공원은 진짜 공원이에요. 자, 우리가 무슨 법에 의한 건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에서 묘지공원은 묘지, 국토법에 의한 공원은 진짜 공원이고, 자연공원법에 의한 국립공원은 임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1번은 당연히 뭐로 한다? 공원이지 채용용지가 아니에요. 자, 2번 또 봤죠? 무슨 관? 송류관, 송수관은 뭐예요? 잡종지고, 송류관, 송수관은 잡종지고. 그 다음에 3번은 뭐예요? 3번은, 자, 당연히 뭐예요? 재배했죠? 재배하니까 뭐라고? 답이고. 작년 문제예요. 거기 해상 나오죠? 해상? 그게 눈에 안 들어올 수도 있어요. 절대 지금 지목을 물어보는데 바다, 해상을 물어보면 안 되지. 육상이에요, 육상. 해상이 아니라 뭐라고? 육상입니다, 육상. 그래서 이제 3번이 맞는 얘기고, 육상이 아니라 뭐라고? 해상이다, 해상.
아, 이게 해상이 아니라 육상이다. 왜 지목을 물어보니까 그 해상은 틀렸다. 그 다음에 당연히 뭐예요? 5번도 핵심 단어가 뭐예요? 소규모죠, 소규모. 국어라네, 소규모, 국어. 그래서 옳은 것은 몇 번만? 3번만 옳은 것이다. 넘기세요. 넘기시면 거기 25번 문제는 자, 지목의 종류에 해당하는 거 써놨죠? 초지니, 선화지니 그런 거 없다는 게요. 오로지 우리가 5번만 뭐예요? 5번만. 그거는 뭐라고? 5번만. 자, 유원지로 한다. 유원지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26번은 옳은 거 그랬는데 자, 거기 유수를 이용한 요투장, 간호장 나오죠? 유수는 흐르는 물이야. 자, 그러니까 겨울에는 뭐예요? 겨울에는 물이 얼면 뭐 못해, 이거. 요투장, 간호장 못해.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영속성이 없으니까 채용용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천으로 보자, 하천. 2번이 맞겠다. 왜? 호두나무 유수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면 그건 당연히 과수원이고. 그 아파트나 공장 등 단일 용도 단지 안에 있는데, 아파트 안에 있으면 대구, 공장 안에 있으면 공장 용지지. 도로도 아니다. 도로가 아니다. 이제. 자, 그 다음에 묘지공원은 뭐예요? 묘지공원은 공원이에요? 묘지예요? 묘지예요, 묘지. 아니, 묘지공원을 공원으로 하는 사람은 그건 좀비지. 말도 안 되는 얘기지. 묘지공원 뭐라고? 묘지입니다, 묘지. 묘지. 그 다음에, 자, 거기 소규모, 소규규 뭐라고 이거? 하천이라는 뭐예요? 국어입니다, 국어. 자, 2번이 옳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자, 29번을 별표합니다. 29번을 별표하시고, 옳은 거 그랬죠? 옳은 거 그랬어요. 옳은 거 그랬는데, 거기 보시면, 연안골이 자생하는 배수가 안 된다 그랬죠? 배수가 안 되니까 당연히 뭐예요? 유지죠? 그래, 유지 맞아요. 근데 2번은 뭐예요? 무슨 단어가 눈에 딱 들어와요? 동력. 동력이니까 공장용지. 그 다음에 당연히 뭐예요? 3번은 물리장 야외전시장 뭐예요? 자, 당연히 잡종지죠? 물리장 야외전시장 잡종지. 물리장에서 잡종지 됐다. 야외 뭐예요? 야외전시장. 야시, 야시. 그 다음에 어디 안에 있어요? 공장 안에 있죠? 공장 안에 있으니까 공장용지고. 이건 또 어디 안에 있어요? 학교 안에 있으면 사적지, 학교 안에 있으면 뭐예요? 학교용지. 공원 안에 있는 사적지는 뭐예요? 공원. 종교용지 안에 있는 뭐예요? 사적지는 종교용지다. 사적지가 아니다. 자, 31번은 뭐예요? 31번은 거기 뭐라고? 자, 거기 체육장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래요. 학교 교사, 학교 건물하고 운동장은 당연히 학교용지고. 물건을 보관하고 저장하는 건 당연히 뭐고? 창고용지고. 동그라미 3번에 사람의 시체나 매장 있죠? 그래요. 자, 이거는 봉안시설은 묘지지만 묘지를 관리하는 건축물 부지는 뭐예요? 그건 대니까 그 3번이 쓰였다는 거죠. 그 다음에 4번에 뭐예요? 역사는 대가 아니라 철도용지 맞고. 육상 나오죠? 육상 그것만 고쳐요. 육상 나오니까 육상에 인공적으로 조성된 수산생물 육상 양호장 맞다. 자, 32번을 별표합니다. 32번 옳은 거 그랬죠? 옳은 거 그랬으니까 1번에 뭐예요? 산림과 원활을 이루는 뭐예요? 황무지. 황무자 쓰고 어디 간다고? 산에 간다 그랬죠? 황무자. 황무지 모래땅 자갈땅. 황무지 산에 간다. 잡종계가 아니라 뭐라고? 임야. 그 다음에 2번은 뭐예요? 물건을 보관 저장하니까 뭐예요? 창고용지고. 그 다음에 과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과수원이 맞는데 와. 주거용 건축물지는 뭐예요? 대죠? 대. 동그라미 4번은 뭐예요? 인공적인 거니까 엥강강강강 인공적인 수로. 그 다음에 뭐예요? 소규모 뭐라고? 소규모 수로. 인공적인 수로. 자, 국어다. 그 다음에 용출구하면 뭐라 했어요, 아까? 광천지라죠? 용출구하면 광천지니까. 당연히 뭐예요? 2번만 옳다, 2번만. 2번 옳다. 넘기세요. 자, 34번을 별표합니다, 34번. 자, 34번 별표해보시면, 거기 34번 보시면 일단 이 도면을 보고, 보세요. 그러면 도면에 1번에 13번에 지목, 13번은 뭐로 써있으니까? 공으로 돼있죠? 그럼 뭐가 맞아, 이거? 공원이죠? 그럼 2번에 14번은 뭐라 됐어요? 주라고 돼있죠? 주는 뭐예요? 그 주유소에요, 주유소에요.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해서 문제를. 그럼 이거는 하나씩 다 봐야 되죠? 그 하나씩 다 보면 이게 1분 만에 풀어야 되는데 이걸 하나씩 다 보면 1번이 더 걸릴 것 같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 4번이나 5번으로 답으로 할 것 같아요? 3번 위로 답으로 할 것 같아요? 아, 그런 느낌을 가져야지, 우리가. 어? 그러니까. 절대 답은 밑으로 안,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건 답을 밑으로 안 해. 항상 위쪽으로 가지. 3번 위로 가지. 그래서 답이 뭐라고? 2번이고. 자, 15번은 양이니까 양호장이고. 자, 어디? 17번은 뭐예요? 뭐라고 돼 있으니까?
수라고 써있죠? 그러니까 수도형지고. 18번은 뭐예요? 원이 아니라 유니까 유지다, 유지. 자, 35번 별표입니다. 별표 읽고 우리가 이제 작년에 놔뒀는데, 부호형끼리 뭐예요? 모두 틀린 걸 있죠? 뭐라고 써놓고, 두 장 천원차 써놓고, 두 장 천원차 써놓고, 틀린 걸 모두 골라냈으니까, 절대 그 목장용지는 뭐예요? 일단, 공원은 공이 맞으니까, 기억은 답이 아니야. 3번하고 4번은 답이 아니야. 그럼 니은은 목장용지는 장이니까, 틀렸으니까, 니은이 들어가야 돼. 1번 아니면 2번이야. 그 1번과 2번 중에 뭐가, 거기 디귿이냐, 미음이냐, 얘기죠? 그래요. 그 디귿은 하천은 뭐예요? 천원 해야 되죠? 그 디귿이 들어가니까 몇 번이 답이란 얘기니까. 1번이 답이다. 그래서 이제 써놓고 나서 이제 본인이 하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뭐예요? 확실히 맞을 수 있으니까. 자, 자, 유학집 보겠습니다. 이제 뭐예요? 네, 경기 얘기입니다, 경기. 예? 자, 또 이제 졸릴 것 같으니까 또 뒤로 또 가야지. 자세가 훌륭해. 보기 좋아, 나. 너무, 항상 이런 아름다운 풍경을 볼 때마다, 내 가슴이 두근거려. 저렇게, 저 친구가 저렇게 막 돌 때마다 나가서 이렇게 훌륭하게. 평상시 태도는 그런 태도가 아니었는데, 요즘 뭐예요? 급박하지, 이제? 그지? 그래, 붙어야 된다니까. 그래, 컨닝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 젊은 친구처럼. 자, 하여튼 경기, 왜냐면 어제 제가 일산에서 왔는데, 그 친구가 25살인가? 나 깜짝 놀랐어요. 그 오후에 그 이제 그 문제풀이 하는데, 걔가 그 서른 문제 중에 두 개 틀렸어요. 그 1등이야. 저기서. 거의 한 40명 가까이 문제 저 시험지를 했는데, 그중 1등이죠. 그래서 뭐라고, 그래서, 그렇게 잘 봤어? 그랬더니, 이제 쑥스러우면서 뭐라 했냐면, 저 재수했는데요. 나 그래서 내가, 아무리 재수한다 그래도, 24살 먹으라니까, 그렇게. 그렇게 두 개씩 틀린 거 보네. 깜짝 놀랐으니까. 그래서 요즘 젊은 애들은, 열심히, 진짜 열심히 하더라고. 그러니까 젊은 데다가 공부까지 열심히 하니까, 저기지. 왜냐면, 걔 젊으니까 뭐예요. 그 보통 나이 든 사람들은 이제 자기, 나이 든 사람들은 이제 그 사람마다 차이가 있지만,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서, 요렇게 들으면 까먹는 사람. 돌아서면 까먹는 사람, 여러 사람이 있는데, 젊은 사람들 그렇진 않을 거 아니야. 돌아서면 까먹고 그럴 정도는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남아있는 데니까. 어떤 70, 구리가 아니니까 70 넘으신 분이 있는데, 자기는 뭐예요? 자기는 그냥 뭐 들고 까먹는 게 아니라 보면서 읽으면서 까먹는데, 두 번째 줄 읽으면 첫 번째 줄 뭘 읽은지 몰라고 까먹고 내니까. 그건 아닌 것 같다. 그건 그 정도는 아닌 것 같다. 자, 거기 19페이지 경계를 보겠습니다. 경계 보시면, 경계는 뭐예요? 일단 직선이고 선을 말한다. 근데 경계점이라고 하는 것은 점을 말하는데, 자, 어디하고 도의 형태하고 좌평대를 등록한 점인데, 그 세 번째가 우리가 판례예요. 그래서 경계는 지족도 임해도에 등록된 확정되나 판례라고 그랬으니까, 지족공부상 경계가 기술적인 착오로 측량을 잘못해서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등록됐을 때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실제 경계 있죠? 판례니까. 머릿속에 그렇게 기억합니다. 뭐라고? 기술적인 차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기술적인 차이가 나오게 되면 무슨 경계라고? 실제 기술적인 차고 나오면 실제 경계다. 원래 원칙이 뭔데? 도상상의 경계를 원칙으로 하는데 실제 경계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자 이런 식으로 뭐예요? 경계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면 이 경계는 이 도면상의 도상상의 경계를 의미한다. 그렇습니다. 이 도상상의 경계를 의미한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보게 되면 사람들은 뭐예요? 자 어디 위에 땅 위에 살다 보니까 땅 살다 보니까 이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항상 뭐예요? 내 땅이 이만큼이다, 내 땅이 이만큼이다, 뭐 하는 거 이거 다툼이 있더라는 게 지상 위에. 그래서 이 민법의 상인 관계를 우리 지족에서 빌려와서 그러면 니네들이 만약에 뭐예요? 싸우지 말고 집을 짓고 산다면 뭘 세우라는 게니까. 이 담장을 세워서 경계를, 지상 경계를 삼고 살아라.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예컨대 만약에 전답을 이웃하고 있으면, 여기도 답이고, 여기도 답이라면 뭐예요? 자, 니네 답이 어디고, 남이 답이 어딘가, 구별하려면 지상 경계를, 논두길이죠, 논두길. 이 뚝 같은 거를 뭐예요? 뚝 같은 걸 만들어서 지상 경계를 삼아라. 이제 그런 개념이에요, 지금. 그래서 거기 쌍가루 3번에 지상 경계 위치 표시에서 토지의 지상경계는 뚝이나 뭐라고 담장 있죠? 그 밖에 구획이 될 만한 구조물 및 경계점 표시 등을 표시한다 아니게요.
구조물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거기에 경제 표시 있죠? 경계점 표시. 그래서 뭐예요? 그래서, 그 쌍가루 4번에 소관청이 뭐예요? 소관청이. 자, 이렇게 뭐예요? 소관청이. 소관청이. 지상 경계점. 자, 지상 경계점 뭐예요? 등록부라고 하는 것을 작성해서 이제 관리하는데, 자, 우리 작년 시험에 나올 때 소관청이 지상 경계니까 지상 경계점 등록부인데, 이것은 뭐예요? 경계점 좌표등록부라고 해서 그래서 틀렸어요. 자, 지상 경계점 등록부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어디에? 자, 이런 식으로 뭐예요? 이런 식으로. 자,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를 분할해서 팔고 싶으면, 여기다 뭐예요? 원본 모양으로 있죠? 이 경계점이라고 하는 뭐예요? 지상 경계점 표시를 하고 뭐예요? 분할해서. 나중에 이제 이 땅은 다른 사람한테 팔리니까, 을의 땅이 되면 뭐예요? 갑과 을의 뭐예요? 경계가 구별돼야 되겠죠? 그럼 뭐예요? 경계점 표시라고 하는 경계점 표시를 만들었으니까, 그런 걸 표시를 하고 나서 분할하는 게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상 경계점 등록부에는 뭐예요? 뭐가 등록되냐면, 소재가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지번이 있고, 그 다음에, 자, 실제 뭐라고? 실제 이용 지목이 있고,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일봉 지목이 있고, 이용 지목과, 이용 지목. 그 다음에 공부상 지목 있죠? 공부상 뭐가 있다는 게, 공부상 지목이 있다. 그죠? 근데 이거 오늘 오타 같죠, 거기? 자, 왜 그러냐면, 거기 보면, 지상 경제 등록부의 등록사항에는, 소재 지목, 그 다음에 지적, 공부상의 지목과 실제 뭐예요? 토지 이동이 아니라 뭐예요? 이용지목이겠죠? 동자가 아니라 뭐라고 고쳐야 되고요? 용자로 고쳐야 되죠? 이용지목이죠? 이용지목. 그 다음에, 자, 거기 경계점 좌표 뭐예요? 좌표, 경계점 위치, 사진 파일 뭐예요? 종류 나오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는 이제 머릿속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라고? 아하. 그럼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뭐예요? 여기까지 머릿속에 기억했으면 이제 그 다음에 뭐예요? 이 경계점이란 단어가 나오면 그 뒤에 뭐라고? 위사정 있죠? 위사정. 위사정의 뭐예요? 위사정의 좌표다.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합니다. 자, 위사정의 좌표다. 위사정 좌표. 위사정 좌표. 이런 식으로. 위사정. 자, 친구 중에 위씨가 없으면 안 해준다고 생각하지 말고, 무슨 좌표라고? 위사정의 좌표다. 위사정. 무슨, 사극 보게 되면, 젊은 친구, 우리 관직, 조선 관직에 뭐, 무슨, 옛날에 장금이 같은 거에도 뭐예요? 종사관. 종사관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하여튼. 그런 거 연상하셔갖고, 자, 누구라고? 위사정 좌표다. 그래서 경계점에 뭐라고? 위치. 경계점에 뭐가 있고? 위치가 있고, 이렇게. 위치가 있고, 경계점의 위치, 경계점의 뭐예요? 사진 파일, 경계점의 종류, 경계점의 좌표. 특히 뭐예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는 경계점의 좌표가 있다. 이게 작년에 나왔던 얘기니까. 한번 이제 내용만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 다음에, 쌍가루 5번은 별표 두시고, 이게 가장 시험 문제 제일 잘 나오는 거죠? 지상경계 설정기준.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토지 위에 살다 보니까, 자, 이런 식으로 뭐예요? 지상경계를 뭐예요? 지상경계를 정하는데, 자, 이런 식으로 뭐가 없다면, 자, 고조가 뭐예요? 고조가 없으면 어떤 구조물이 있으면 이 구조물의 뭐예요? 중앙을, 이 구조물의 중앙을 누가고 A라고 하는 사람하고 뭐예요? B라는 사람은 땅으로 뭐예요? 뭐 하라는 게요? 자, 이렇게 삼아달라는 구조물이 있다면, 자, 그 다음에 만약에 높낮이가 뭐예요? 높낮이가 만약에 있다면, 이 구조물의 뭐예요? 하단부를 뭐예요? 하단부를 뭐로 하고, 이 토지와 토지의 경계를 삼고, 자, 뭐하고 뭐를 만들고, 이 도로와 국어를 만들 때, 자, 국어를 만들려면 또랑을 파야 되겠죠? 인공적인 수로니까.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판다면 뭐예요? 절퇴된 면이 있으니까. 이 절퇴, 경사진 절퇴면에 뭐예요? 경사면에 뭐예요? 상단부고. 근데 뭐예요? 여기 세 개까지는, 만약에 이 구조물 중에 소유권자가 다를 때는, 자, 다를 때는 뭐예요? 그 소유권에 따라서, 자, 뭐예요? 이 바깥쪽 면을 한다든가, 안쪽 면을 한다든가 차이가 있다니까. 근데 만약에 시험 문제 나서 뭐라고 하면, 자, 만약에 뭐예요? 지상 경계를 결정하는데, 자, 고조가 없을 경우에 소유권자가 다르더라도, 구조물의 소유권자가 다르더라도 중앙으로 한다. 그럼 틀린다니까. 원칙이 뭔데? 중앙인데, 구조물의 소유권자가 다르면 뭘 하라는 게니까. 그 소유권에 따라서 정하는 거지, 니네 마음대로 중앙으로 하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물하고 뭐가 만나면, 육지가 만나면, 이게 바다라면, 최대 뭐라고 그랬어요? 최대 만조이고, 자, 이게 말은 뭐예요? 하천이라든가, 자, 뭐가 아니면, 바다가 아니면 뭐예요? 최대 만수이다, 최대. 만수이다, 최대 만수이. 그 다음, 바다가 있고 제방이 있다. 근데 이 제방에 편입해서 이 바다를 매립해서 땅이 생겼다 하게 되면, 당연히 뭐 A라고 하는 땅하고 제방을 구별할 때는
자, 뭐예요? 이 머리가 있고 목이 있으면 이게 뭐예요? 바깥쪽 어깨 부분이죠? 네, 바다 쪽이니까 바깥쪽 뭐라고 이거? 어깨 부분이다. 자, 이거는 한번 좀 봐두자죠. 어려운 게 아니니까. 똑 다섯 개고 뭐예요? 문제 내기도 쉬우니까. 좀 봐두시고, 만약에 시험 문제 나오면 이게, 이, 예컨대 뭐예요? 구조물의 중앙인데 구조물의 뭐예요? 바깥면이 날이가 난 틀리고, 하단부를 상단부로 고치면 틀리고, 상단부를 하단부로 고치면 틀리고, 이걸 평균으로 고치면 된다 했죠? 평균이 아니라 했죠? 이거. 최소도 아니고 절대 세금 걷는데 평균적으로 걷는 거 없어요. 최대예요. 항상 최대. 이 바깥쪽 뭐라고? 바깥쪽 어깨 부분. 이렇게 바깥쪽. 네, 바깥쪽 어깨 부분이다. 뭐라고 나오면? 안쪽 어깨라고 나오면 틀리죠? 안쪽이 아니라 뭐예요? 바깥쪽이니까. 자, 넘겨보세요. 자, 넘겨보시면 거기 20페이지에 뭐예요? 20페이지에 거기. 자, 분할에 따른 지상경계에 분할에 따른 지상경계 나오는데 이건 조그맣게 별표 한번 해주세요. 분할된 지상경계 우리가 보통 보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자 어디에다가 토지를 분할할 때 자 이런 식으로 이 토지를 뭐 할 때 분할을 할 때 분할할 때 뭐예요 무슨 표시를 이 경계점 표시를 하라고 하는 게 이 경계점 표시를 하라고 하는 게 여섯 가지가 있어요 여섯 가지 그 여섯 가지가 뭐냐면 매매에 필요해서 분할할 때 자 그 다음에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할 때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뭐 할 때, 시정을 할 때죠, 시정할 때. 그 불합리한 지상경계 시정이란 건 뭐냐면, 자, 이런 식으로 뭐예요? 자, 이 갑이라는 사람의 답이고, 을이라는 사람이 답이다는 거죠. 그럼 이 갑이라는 사람 입장에서 볼 보면, 자, 이렇게 뭐예요? 자기네 그, 이, 저기, 옹달샘이라고 하는 뭐예요? 그, 샘이, 샘이, 우리 건데,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뭐예요? 경계가 이렇게 돼 있어. 이게 뭐예요? 불합리의 잘못이죠, 불합리가. 지상경계가 불합리하다니. 그러니까 이렇게 뭐예요? 자, 하기 위해서 토지를 분할할 때는 이 경계점 표시를 설치하라고 그 얘기해 지금. 그 다음에, 자, 우리가 뭐예요? 판사가 뭐 하다는 게? 판사가 도도하다. 그죠? 그 이 판사가 도도하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뭐예요? 자, 토지를 뭐 할 때, 분할할 때 건물이 있으면 원칙은 뭐라고? 원칙은 이 건물에 걸리지 않게 분할하는 게 원칙이죠? 건물에 걸리게 분할하는 게 뭐예요? 이 몇 개가 있다고 했어요, 이거. 판사가 도도하다. 판결. 공공사업 있죠? 도시개발사업과 도시공계획 있죠? 그러니까 요거는 요새 14회 때 한번 나오고 안 나와요. 왜? 14회 때 시험에 나올 때 이사가 공공사업이에요. 이사가. 이사가 공공사업인데 이 공공사업은 뭐예요? 공공사업은 사학도 뭐예요? 사학도 철천재 철천재 있죠? 구유수예요. 구유수. 근데 시험에 나올 때 이게 여러분 이게 유가 지목이 유가 뭐 같아요? 이게 유지야 유지. 근데 그때 시험 문제 유언제라 한번 냈어요. 뭐 많이 틀렸어요. 그거 어려워. 갑자기 그걸까지 구별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죽었는지 안 내더라고. 안 내니까 요번에 요것만 있죠? 건물에 걸리게 분할하는 예외는 예외가 뭐라고? 판사가 뭐 하다는 게 이거. 판사가 판결. 도시개발. 도시군 있죠? 관리계획에 따라 이제 그것만 기억합니다. 이거 네 가지만. 근데 면접은 중요한 게 두 가지예요. 면접은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 면접은 두 가지 첫 번째 뭐냐 하기 때문에 일단 면접 측량 대상이 인거 아닌 건 이제 시험 문제 나오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면접은 수평 면적이죠 이렇게 면접은 뭐라고? 수평 면적이다 수평 면적 수평 면적이다 그 면적이 수평 면적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자 일단 면접 측량 있죠? 측량 뭐예요? 측량 대상인 게 안 나오고 대상 아닌 게 나오니까 아니게 나오니까 그 맨 아래 있죠? 자 거기 면접구에서 거기 맨 아래 면접 측량 대상이 아닌 경우 그 별표합니다. 그 별표 두시고 아 그게 중요하다. 자 그래서 대상 아닌 거 보면 우리가 보통 뭐예요? 자 배운 거 좀 소재 집원 지목 자 네 면접 경계 잡혀있죠? 이건 측량해야 돼요. 왜? 대장이라든가 도면이라든가 경계점 좌표에 등록하려면. 근데 이 소재가 변경되든 집원이 변경되든 지목이 변경되든 이건 뭐예요? 여기 합병도 집어넣죠? 측량해야 안 해 이거? 측량 안 합니다. 그러니까 지적 측량을 안 하든 면적 측량을 안 하든 이건 측량 안 한다는 게 이거라도 기억합니다. 행정구역 소재가 바뀌는 건 측량할 필요 없고 집원이 바뀌든 지목이 바뀌든 합병하는 건 뭐하지 않는다니까요. 측량하지 않는다. 이거를 기억하라니까 이거.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거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자, 70년, 70조, 1900몇 년도
70년도에, 자, 75년도에 법을 개정해서 미터법을, 이 평보호 이런 거 다 없애버리고, 미터법 쓰였었죠? 그래서 1평 곱하기 4, 자, 121분의 400 계산을 잘못해서 잘못 등록해 놓은 거, 그거 고치는 건 뭐예요? 계산을 다시 하면 되지. 절대 뭐 하지 말라는 게 이거. 측량하지 말라. 그 다음에 경계보건과 현황 측량은 측량 안 한다는데 바로 그 박스, 그 맨 밑에 박스 바로 위에 밑에 경계보건 측량 및 현황 측량에서 면적 측량을 뭐예요? 필요한다 써있죠? 면적 측량이 뭐 할 때만 필요할 때는 뭐 하라는 게 필요할 때는 측량하지 그 면적 측량이 필요하다는 말이 없으면 그 면적 측량하지 말라는 게 무슨 측량 하는데 경계보건 측량과 현황 측량은 하는데 뭔 하지 말라고 면적 측량을 하는 건 아니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이해만 해두시고 절대 뭐라고 절대적으로 뭐는 지적 측량을 뭐예요 지적 측량과 면적 측량 대상이 아닌 것 했을 때 자 중복되는 건 항상 뭐라고 자 이렇게 소재하고 지번 변경하고 뭐예요 지모 변경하고 합병은 절대 이건 뭐 하지 않는다 이거 측량하지 않는다 이건 가장 기본이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 나오는 게 뭐냐 하게 되면 일단 몇 페이지에 아 21페이지에 보시면 거기 면적 측정의 방법 그래서 전자면적 측정기하고 좌표면적 측정기 있죠 그 전자면적 측정기는 땅값이 싼 데 사는 거예요 근데 거기 좌표면적 계산법은 경위 측량 방법으로 세부 측량을 실시해서 필지의 경계점을 경계점 좌표면적으로 등록하는 지역은 땅값이 비싼 지역이죠 이 땅값이 비싼 지역이라면 이 비싼 지역은 당연히 뭐예요 좌표면적 계산법을 한다 그래서 만약에 시험 문제 나와서 경위 측량 방법으로 세부 측량을 실시해서 필지의 경계점을 경계점 좌표도에 등록하는 지역에서는 전자면적 측정기를 한다 그러면 틀려요. 근데 왜 우리는 왜 속냐면 전자라고 하는 단어 때문에 속는다. 왜 속는다고? 전자라는 단어 때문에 속으니까 절대 땅값이 비싼 지역은 뭐로 한다고? 좌표 면적 뭐예요? 계산법이다 이렇게 보지 않죠. 이게 뭐예요? 공기청정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람이 지금 나오는 게 뭐예요? 지저분한 바람이 들어갔다가 시원한 바람이 나온다 그런 개념이죠, 지금? 난 지금 그래서, 저기, 이산화탄소가 나오는지 알고, 지금. 그래서 뭐가 참, 거기서 바람이 불어오길래 내가. 자, 하여튼 그래서 거기, 그런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면적에 표식을 해서, 그 2번 면적 측량의 결정의 단수 처리 있죠? 그게 올해 나올 가능성이 많으니까, 그거 별표합니다. 꼭 별표 두시고 동그라미 2번에 별표 두시고 그거 보지 않죠. 자 그러면 일단 자 면적이 시험 문제 나오는데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자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축척을 몇 가지로 두 가지로 분리해서 일단 얼마하고 얼마 500분의 1과 1000분의 1 있죠? 500분의 1과 뭐가 있다고? 600분의 1 있어요. 그 500분의 1 시험 문제 나올 때 500분의 1로 안 나와요. 뭐로 나왔냐면 항상 이렇게 표현돼요. 자 뭐라고? 경계점 좌표 뭐예요? 경계점 좌표도 높고 수반적이다. 이렇게 표현되지 않으면 자 뭐라고 또 얘기하냐면 자 이렇게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한 지역이다. 자 이렇게 표현한다. 그 이런 지역과 뭐예요? 축척이 600분의 1 지역은 땅값이 뭐하니까? 비싸니까. 면적 어디까지? 소점 아래 0.1 제곱미터까지 등록합니다. 자 그러면 0.1 제곱미터 등록하고 그리고 만약에 축척이 얼마부터? 1000분의 1부터 그 다음에 뭐예요? 1200분의 1이라든가 그 다음에 2400분의 1이라든가 그 다음에 3000분의 1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라고 6000분의 1이죠 자 그럼 면적이 어디까지 1제곱미터만 공부에 등록한다 이제 그겁니다 그러면 자 이런 뭐예요 이런 토지에 이런 토지에 자 면적이 만약에 뭐예요 면적을 산출했더니 면적이 얼마 240 뭐예요 3.55제곱미터가 나왔다 치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아래까지 여기까지 공부에 등록하는 거죠 마지막에 등록하는 주자가 이게 5라는 게요. 그러면 이제 0.05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러면 국민은 버리고 싶은데 국가는 뭐예요? 조금이라도 올려갖고 세금 많이 올려 하겠죠? 그럼 만약에 이게 뭐라고 이게 만약에 뭐예요? 이걸 만약에 올려버리면 0.1이 무조건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예요? 만약에 이게 끝수가 0, 2, 4, 6, 8 짝수라면 뭐하고 버리고 홀수라면 뭐해서 올려갖고 얼마로 하라는 게니까. 243점 얼마로 하라는 게 6, 제곱미터를 하라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근데 만약에 뭐예요 200 얼마 250 뭐예요 54점 뭐예요 24.65 제곱미터다 이게 지금 그럼 여기까지죠 근데 이 숫자가 뭐니까 이거 짝수니까 이거 버려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바로 이제 뭐 이게 254.5예요. 551제곱미터다 하게 되면 이건 뭐예요? 뒤에 꼬리가 하나 붙었죠? 내용이 더 많은 거죠, 지금. 수치가 더 많은 거죠? 그러면 이게 뭐 짝수수 따지 말고 그냥 뭐로 하라는 게 이거. 올려서 얼마라고 이게 254점 얼마로 하라는 게 7제곱미터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5일 때는 홀수 짝수 따지고 5보다 무조건 크면 무조건 뭐 하라는 게니까 올려달라는 게. 마찬가지 이건 0, 1제곱미터니까 자, 이런 토지는 면적이 얼마? 700뭐예요? 60, 5.5예요. 5.5제곱미터다 하게 되면 여기까지니까 뭐 하라는 게니까 홀수니까 무조건 올려서 얼마를 하라고 이거 6을 하라. 근데 만약에 이게 뭐예요? 745.5예요. 4.5일이다 하게 되면 0.5다 무조건 크죠? 0.01이 더 크잖아요 지금. 크면 무조건 짝수수 따지 말고 무조건 뭐라는 거예요 이거. 올려달라. 이게 중요해요. 오래 중요하니까 꼭 잘 이해 두시고 보셔야 돼요. 자, 문제 보겠습니다. 자, 몇 페이지에 문제지 뭐예요? 160페이지 보시면 160페이지에 그 36번 문제를 별표합니다. 그 36번을 별표하시고 자, 설명 좀 뭐예요? 틀린 것을 뭐라고 이거? 틀린 걸 모두 고르라 그랬어요. 그 틀린 걸 모두 고르면 거기 일단 뭐예요? 기억은 구조물의 중앙이니까 차이가 없다 그랬죠? 없는 동그라미 치고 중앙 그러니까 뭐예요? 맞으니까 기억은 답이 아니에요. 1번과 2번은 답이 아니다. 그 다음에 니은은 뭐예요? 차이가 있을 때 그 구조물에 뭐라고 하다 보니까 맞는 거니까 그것도 뭐예요? 답이 아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은 제껴라. 그럼 뭐예요? 4번하고 5번 둘 중에 답인데 그 4번에 디귿이냐 디귿이 들어가느냐 디귿 뭐예요? 도로구고 등 절토된 부분에 있는 경우에 그 경사 그 경사니까 상단부예요. 경사니까 뭐라고? 상단부다. 경사니까 상단부니까 안쪽면이 아니다. 그래서 디귿 빼고 답이 뭐라고? 5번이다. 왜? 해면 수면은 최대 만주의. 자, 최대가 이제 최소라 그랬으니까 틀린 거 그랬으니까 최소니까. 자, 설명 중 뭐한 것은 틀린 것을 모두 고르라 그랬으면 뭐예요? 거기 자, 거기 경사면의 상단부 틀린 거겠죠? 디귿 들어가죠? 디귿 들어가고 그 4번에 디귿 들어가고 뭐라고? 니을 최소가 틀렸고 그 다음에 거기 미음은 뭐예요? 공이 쓰면 메리지니까 이건 뭐예요? 바깥쪽 오케이 이거 맞으니까 답은 뭐라고? 디귿하고 뭐예요? 니을 들어가는 4번이 답이다. 4번. 그래서 미음은 뭐예요? 맞는 얘기다. 그 다음 자, 그 다음 페이지 38번 있죠? 옳은 거 있어요. 똑같은 얘기죠? 똑같은 얘기인데, 거기, 자, 고조가 없을 때 뭐예요? 중앙이, 자, 바깥면이 중앙. 고조가 있으면 하단부. 안쪽이 아니라 바깥쪽. 4번이 맞죠? 최대 만주의 만수이 맞고. 자, 경사면에 뭐예요? 상단부고. 자, 넘기세요. 자, 39번은 별표합니다. 39번 별표해 두시고. 거기 뭐라 그랬어요? 자, 틀린 거 그랬죠? 토지의 지상 경계는 뚝 담장이나 그 밖에 구획의 목표가 될 만한 구조물 경계점 표시 구분한다. 맞고. 자, 그 다음에 거기 지적소 관청은 지상 경계에 동그라미 치고, 지상 경계를 새로 정하는데 그 지상 경계 밑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작성하는 거예요. 지상 경계점 등록부를 작성하는 거예요. 지상 경계점이죠? 그것 때문에 틀렸고. 그 다음에 3번 도시개발사업 등의 사업 시행자가 사업지구의 경계를 결정하기 위해서 토지를 구할 때 분할하죠? 근데 거기 자 뭐가 있어요? 지상 경계점 표시를 설치한다 써있죠? 왜? 우리가 여기 경계점 표시를 설치하는 것은 자 판사가 도도하다 도시개발이니까 다 들어가고 매매 불합리한 지상격 다 들어가요 이건. 그래서 그건 뭐 그렇게 웬만하면 다 된다고 보시면 돼요. 최대 만조의 만수의 아까 평균 아니라 그랬어요. 5번은 바깥쪽 개부분이고. 자, 그 다음에, 그 40번 문제는, 지상경계 등록사항에 뭐예요?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라 하게 되면, 모두 고르라 그랬죠? 위사종, 소재지번, 실제지목과, 자, 위사종 종류 나오고, 기억. 자, 공부상의 지목과 실제 이용지목 맞고. 그 다음에 경계점 위치 나오고, 디귿 빼죠? 왜? 소유권은 어디에 있어요, 소유권은? 자, 소유권은, 당연히 뭐예요?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대나무 소장이니까, 그거 빼야 된다니까. 그래서, 디귿 빼고, 기억, 니은 뭐라고? 니을 4번이 답이다. 아니 4번. 그 다음에 42번 문제 보면 42번 문제를 보게 되면 거기 자 경계 가는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을 때 경계는 뭐예요? 직선선이다. 경계는 직선선이다. 그 다음에 2번은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하는 평면 직각 종행선의 교차점은 당연히 측량해야 되겠죠. 왜 좌표를 측량해야 되니까.
그다음에 3번은 토지의 지상 경계 위치는 뚝이나 담장 그 밖에 구획이 될 만한 뭐예요? 구조물 및 경계점 표시. 그죠? 자, 그다음에 거기 4번에 도시개발 나왔고 뭐예요? 토지를 분할하는데 지상 경계는 건물의 권리계 결정에서는 아니게 되는 게 아니라 건물의 권리계 하는 것은 몇 가지가 있다 그랬으니까 판사가 뭐 하다고? 도다다 그랬죠? 도시개발 나오면 무조건 뭐예요? 도시군 도짜나 도시 나오면 무조건 뭐예요? 건물의 권리계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5번은 뭐예요? 팔레라 그랬죠? 무슨 단어 나오고 자 기술적인 착오 자 줄 쳐보세요. 기술적인 착오 경계에 대한 기술적 착오 나오면 맨 밑에 뭐예요? 실제 경계, 도면상의 경계가 아니라 뭐라고? 실제 경계를 할 수 있다, 실제 경계. 예? 자, 넘기세요. 자, 43번을 별표합니다. 그 43번을 별표해 두시고, 거기, 자, 뭐에 관한 거예요? 경계 위치에 관해서 뭐 한 것은 틀린 거 그랬는데, 토지의 지상 경계는 뭐예요? 뚝, 담장, 그 밖에 구획의 목표가 될 만한 구조물 및 뭐예요? 경계점 표시를 표시한다. 맞는 얘기다. 2번은 뭐예요? 2번은 소관청이 지상경계점 등록부 작성하죠? 근데 3번은 지상경계의 구획을 형성하는 구조물 등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그 소유권에 따라 지상경계를 뭐예요? 설정한다. 그것도 결정한다. 맞죠? 근데 4번은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재장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서 뭐예요? 분할하고자 할 때는 뭐예요? 자, 취득하려고 분할하게 될 때는 뭐예요? 그것도 매매죠? 취득이니까? 취득이니까. 당연히 뭐예요? 지상경계점에 무엇을 표시를 경계점 표시를 설치한다. 맞는 얘기 단죠. 근데 5번은 뭐예요? 뭐 때문에 틀렸어요? 무슨 단어가 마음에 안 들어요? 평균이란 단어가 지적에서는 평균이란 단어가 나오면 안 돼. 자, 여러분 지금까지 세상을 살면서 평균적으로 저도 마찬가지로 평균적으로 살았지만 그때 뭐라고? 지적은 세금을 평균으로 안 거둬요. 항상 최대 만주의 최대 만수이다니까. 자, 44번을 발표해 주시고 문제가 뭐예요? 지상 경계를 자 분할할 때 지상 경계를 건물의 권리계 결정할 수 없는 것 했죠? 권리계 결정하는 게 뭐라 했어요 이거? 판사가 도달했으니까 2번의 판, 그다음에 뭐예요? 3번에 뭐예요? 도시도, 4번에도 뭐예요? 국토법에 의한 도시도, 5번에 공공사 할 때 사죠? 그러니까 그 1번에 이전 매매를 위한 거는 뭐예요? 그건 경계점 표시를 설치하는 얘기예요. 그건 뭐예요? 그 건물의 권리계 하는 게 아니고. 자, 그 다음에, 그 45번에 이게 딱, 한번 딱 시험 문제 나왔던 거예요, 이거. 경계점 표시는 지상에 걸리게 하는 거 있죠? 걸리게 하는 것 중에, 거기, 그 1번에 왜, 1번이 왜 틀렸냐면, 그 왜냐면, 거기, 다른 건 다 맞는데, 1번이 왜 틀렸냐면, 거기 1번에 지목을 한번 보세요, 지목을. 지목 중에 들어가지 않은 지목이 뭐예요? 그래, 유원지 들어가면 안 된다니, 그게 유지야, 유지. 근데 이런 문제 낸 사람은 살아있으면 돼, 안 돼. 그래서 죽었다니까. 그래서 그 다음부터 안 낸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공공사업 할 때, 이 공공사업이 뭐라고? 사학도 철천재 구유소 할 때, 요게 유원지가 아니라는 게 요게 유지지. 요게 유지란 죠. 아, 근데 이런 것까지 내면 거의 판 깨잔 얘기니까 안 날 것 같아요. 한번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참고로 보세요. 넘기세요. 자, 46번은 별표합니다. 그 46번은 별표해 두시고, 뭐라 했어요? 세부 측량을 할 때, 필지마다 면적을 측량할 경우가 아닌 것은 맞죠? 아닌 것 중에 1번이 왜 답이에요? 1번이 뭐가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리고 합병 들어가면 안 된다고. 합병은 측량하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1번이 그래서 답이다니까요. 측량하는 게 아닌 거. 다른 건 다 측량하는데 뭐 때문에? 그러니까 2번, 3번, 4번, 5번은 다 뭐라고? 측량을 해요. 근데 1번은 뭐예요? 측량하는 거 등록 전환이나 분할이나 축적 변경 측량하는데 뭐가 껴들어왔다는 얘기니까. 합병이 들어와서 틀렸다. 그런 개념이에요, 지금. 무슨 말 이해하시죠, 이거? 다른 건 다 측량하는데, 1번은 뭐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게, 이거. 합병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자, 167페이지 49번을 별표합니다. 49번. 49번을 별표해 주시고, 거기 경계점 좌표 높으죠? 축척이 얼마란 얘기예요? 500분의 1이죠? 비싸다는 얘기예요. 비싸니까. 1029.51이죠? 자, 이렇게 얼마라고? 이 얘기 똑같아요. 1029.551이다, 이게요. 그럼 여기까지 끊으면, 이 0.05가 아니라, 5 밑에 꼬리 붙었죠? 여기다가 더 많죠? 많으니까 뭐예요? 홀순이 작순이 따지 말고 올려라, 이게. 그러니까. 답이 얼마라, 이게. 1029. 얼마가 된다, 이게. 이거. 6이 된다, 이게. 넘기자, 이게. 넘겨보시면. 자, 50번 별표해 두시고, 50번은 뭐예요? 이것도 축척이 얼마라고? 500분의 1이다. 비싸다. 730점 뭐라고?
4,5다 얼마라고? 740점 4,5다 이렇게. 740점 4,5다 4,5. 그럼 740점 4,5 제곱미터니까 어디까지 끊자? 소점 아래까지 끊죠? 아래까지 딱 끊으니까 뭐예요? 이게 0.05로 올릴 거니까 앞에가 뭐니까? 짝수니까 뭐 하자는 게 이거. 버려서 얼마로 하자는 게 740점 4로만 하자는 게 답이 2번이고. 자, 52번을 별표합니다. 52번을 별표하시고 뭐한 걸로 틀린 거랬죠? 자, 보세요. 1번 보세요. 면적은 토지대장 및 경계점 좌표부의 등록상이다. 이제 조금 이따 배우겠지만 절대 면적은 뭐예요? 우리가 면장, 소지공, 소대장은 공대 나왔는데 목도장 갖고 있고 경도의 자격 면장은 추조대장. 면장이죠, 면장. 면적은 대장에만 있으니까 경계점 좌표부에는 면적이 없어요. 그래서 1번이 틀린 상이다. 그럼 2번은 축척이 6천분의 1이면 제곱미터 한 자리까지 하죠? 그 다음에 2번, 3번 축척이 1200분의 1이면 뭐예요? 땅값이 싸니까 1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1제곱미터를 한다. 마찬가지다. 왜? 4번도 뭐예요? 6천분의 1이면 땅값이 싸니까 1제곱미터 미만일 때 1로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5번은 비싸니까 500분의 1이니까 0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0.1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뭘 한다는 게 이거 0.1도 한다. 맞는 얘기다. 넘기세요. 자, 55번 별표 두시고, 별표 두시고, 옳은 거 그랬어요. 옳은 거 그랬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 1번에 뭐예요? 자, 아까 봤죠? 뭐가? 토지 이동이란 단어가 보이고, 그 다음에, 그, 신청하면 소관청이 결정하고, 신청이 없으면 뭐라고? 직권 얘기 맞죠? 그럼, 동그라미 2번을 잘 보세요. 2번 딱 보시면, 뭐가 마음에 안 들어요? 어느 글자가 마음에 걸려요? 딱 내 눈에 걸리는 글자가 뭐예요? 2번 봤을 때 계획 수립 앞에가 뭐라고 쓰였어요? 앞에가 이용이란 단어가 나오면 안 돼. 토지가 이동하는 거지 이용이란 말이 나오면 안 돼. 우리 시험 볼 때 그 이용이란 단어가 눈에 띄면 무조건 틀린 거야. 그 이용이란 말은 어디만 들어가냐면 우리가 뭐예요? 그 부동산 종합공부 있죠? 종합공부에만 들어가죠. 자, 여러분, 그 문제지 책을 어디 보시냐면, 그 지적공부에 몇 페이지, 그 공부에 나오니까, 지적공부에 몇 페이지에 보시면, 자, 거기 여러분, 186페이지 보세요. 186페이지. 문제지 186페이지. 거기 문제지 보세요, 문제지. 문제지 186페이지. 문제지 180페이지 보시면 거기 32번 문제 거기 동그라미 몇 번에 동그라미 3번에 보게 되면 토지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중에 거기 토지 이용 계획하기서 나오죠? 그 이용은 여기만 들어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여기 부동산 종합공부 여기만 있어야지 등록사항이지 딴 데 나오면 무조건 틀린 말이에요.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그거 기억합니다. 어디만 있어야 된다고? 부동산 종합공부에만 등록사항이지 딴 데 나오면 다 틀린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어디 170페이지 55번 문제 중 2번이 왜 틀렸다고? 절대 뭐라고? 토지 이용이란 단어는 거기서 부동산 종합공부에서 나오면 안 돼. 아무데나 나오면 틀린다고 보시면 돼. 그게 그런 게 맨 문제가 돼. 그런 건 무조건 뭐만 나오면 토지 이용만 나오면 무조건 뭐예요? 그건 아니다. 틀린 말이다 보시면 돼. 답이다. 자, 그 다음에 당연히 3번은 뭐예요? 토지 소유자가 지번을 변경하려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2번도 틀린 문장이고 3번 지번을 변경하는 건 소관청이 뭐예요? 시도지사 승인받고 하는 거지 소유자가 신청하면 안 돼.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 다음에 4번은 뭐예요? 4번은 소관청은 토지가 일시적 임시변경 용도로 사용할 때 절대 뭐예요? 지목은 영속성이 있어야 되니까 일시로 사용하는 건 뭐예요? 지목 변경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다음에 5번은 축척이 600분의 1을 지역과 경계점 좌표높부 수반지역에서는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뭘 한다는 게 1로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0.1로 한다는 얘기죠? 0.1일 때 0.1로 한다는 게. 자,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